자,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치의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데, 자,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 가치와 가격을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되는 개념이고, 가치는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중시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이 개념상 차이를 보면은 가격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값이죠. 개념상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가격은 과거의 시점. 자,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자, 25회 시험은 여기 과거를 현재를 미래로 출제했었죠.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의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3억 원인데, 문제는 금매물로 2억 3천만 원에 매각되면은 매각 시점에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가격과 가치 사이는 오차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한 개죠. 자, 3억 주고 아파트 살때한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금융기관 융자를 2억 받으면 담보부동산의 평가 가격이 2억 5천만일 수도 있고, 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 가격이 2억일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 가격이 1억 5천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시장가치, 과세가치, 보험가치 등 우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되는데, 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하로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하락하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로 가면은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에 있어서의 개념이고, 자,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다. 자, 여러분이 또 26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또 27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자, 이 제5조에 있어서, 근데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이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이 시장 가치의 개념이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시장 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대상 물건, 자, 이 평가 대상 물건인데,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인데, 이 개념을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 1항을 보면은 뭐를 기준하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고 꼭 명심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협의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치가 나타나고, 또 일정 기간 또 우리는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대가인 또 임대료로 우리가 표시가 되죠. 이 협의 가치와 임대료를 더해줘서 우리 넓은 의미 광의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기타 우리가 권리나 이익의 우리가 가치로 우리가 또 표현되죠. 자, 하나의 동일한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개별적으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매매 가치, 또 전세권 가치, 임차권 가치, 보증금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가격은 영속성의 특성에 따라서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또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게 되겠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사자 사이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정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가치는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치는 우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동산 가치의 특징도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5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형성 원리가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우리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때 또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형성 요인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준대. 이러한 피드백 과정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이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경제 사회에 여러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겠죠. 일반 요인에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겠고, 이러한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역에 자연적 조건과 결합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토지 건물 등의 이 개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자, 개별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개별 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형성시키는 3대 요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 가치의 또이 발생 요인으로서는 크게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자, 경제적 우리가 측면에서의 요인과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다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용성 또는 효용이죠. 자, 유용성, 효용인데, 부동산에 관한 욕구. 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욕구를 충족, 만족시키는 정도를 유용성인데, 유용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뭐죠? 수익성, 우리가 매상과 관련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나 수송비와 관련해서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겠죠. 유용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자, 여기서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를 우리가 욕구라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유효수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로서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모두 갖춘 수요인데, 여러분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2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22회 시험과 24회 시험에는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공급에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희소성은 우리가 토지 특성에서, 부증성에서 배우셨는데,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게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나오죠. 자, 여러분, 도시의 인구로 집중함에 따라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인데,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해서 나타나죠. 자, 이 법적 요인으로서는 이전성이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가 형성 요인을 거쳐서 다시 발생 요인, 가치, 이런 과정이 피드백이 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가치의 이 형성되는 과정을 법칙화한 게 부동산 가치 원칙인데, 이 부동산 가치 원칙 여러분 13가지를 배울 텐데, 이 13가지 원칙이 직간접적으로 밀접히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 활동 시 하나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죠. 자, 그럼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의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이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두 가지는 이 밑바탕,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토대.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이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수익성, 쾌적성 등의 예측을 받아서 형성된다는 예측의 원칙이 있고 변동의 원칙이 있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우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에 인과 상호 인과 원인 결과죠. 상호 인과 관계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동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되죠. 이 기준 시점을 확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9조 2항에 또 나타나 있죠. 기준 시점은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우리 기준 시점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제2항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문제는 이때 또이 내부적 요인이 나오겠죠. 최유효 이용의 이 내부적 요인, 이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이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수익, 최저,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 수익이 우리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원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는데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생산 요소가 있겠죠. 이 생산 요소인 우리가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빼냐?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잔여는 나머지죠. 이 잔여, 이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고, 자, 그리고 이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이 있죠. 자, 이 자, 이 균형. 자, 부동산의 이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 내부 요소 간에 있어서의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이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면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에 위배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감가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좀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공헌도,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그래서 이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의 합계가 바로 부동산의 가치인데 생산비가 아니란 걸 주의해 두시면서 우리 기여의 원칙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유효에 있어서 이용의 원칙에 또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죠.
자,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이 외부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이 외부적 요인과 관련 있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쟁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죠. 자, 이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외부성의 원칙이고, 자, 이 적합의 원칙은 뭐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택은 주거 지역에, 그리고 상가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는데 이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 지역에 주택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죠.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라고 하는데, 자, 균형과 이 적합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적합은 외부적 요인, 균형은 내부적 요인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경쟁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소멸되죠. 초과 이윤이 꼭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경쟁의 원칙에 이렇게 나오는 수요 공급인데,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이고, 또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이렇게 가는 건 직접 관련 있는 원칙이고, 수요 공급과 대체는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칙은 대체와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대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 무슨 원칙? 기회 비용의 원칙을 말하죠. 자, 이런 우리가 원칙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읽고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역 개념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죠. 자, 우선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하죠.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돼?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이 지역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인데, 유사 지역도 개념이 또 자주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이 광역적 권리죠. 이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우리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이 권역을 동일 수급권인데, 이 동일 수급권은 우리가 사례 자료 수집의 가장 먼 권역입니다.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입니다. 여기까지만 구할 수 있는데,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이면,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죠.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유사적은 동일수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지역을 얘기할 때는 동일수װ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 개념을 우선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또 27회 시험에는 지역분석과 또 개별분석 비교하는 내용이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럼 이 지역분석과 이 개별분석을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를 했는데, 우선 시험 문제 단골은 이 의의를 묻는 문제를 또 자주 출제를 하잖아요. 이 지역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이 지역 특성을 파악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 여러분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을 염두에 두시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네,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의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네.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이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는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상당히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성립, 근거, 이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 분석은 바로 부동성의 근거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이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성이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합니다. 자, 27회 시험 또 정답으로 물었죠. 이 절차상 선후 관계를 묻는데, 자, 이 절차상 선후 관계를 또 우린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줘. 이 선행 분석. 이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지역 특성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개별 분석은 후에. 이것을 바꿔서 27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을 물었죠. 절차상 선후 관계를 보고요. 자, 분석.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분석이죠. 거시적 차원에 있어서의 분석으로서 이 전체적이고 우리가 광역적인 분석이라면은 요거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으로서 이 전체에 대한 이 부분 분석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59페이지에 나오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일반적인 개념을 기초 이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 평가에 우리가 3방식의 이 내용이죠. 감정 평가의 3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